3학년이 하실 때 뭐 하실 거예요? 이제 패션쇼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마음가짐은 좀 어떠세요? 안 떨리세요? 아, 떨리지는 않고 너무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맨날 그 하는 것은 뭐 매일 잘해야 된다는 생각과 즐거운 마음이에요. 지금 뭐 기다리는 거 아닌데세요? 아, 기다리는 건 좀 힘들지. 다리도 아프고. 매번 패션쇼는 지칠 때 무대에 서가지고 제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도 그렇게 좋으세요? 네. 그 뭔지 모르겠는데 마에 끌린 것처럼 매번 힘들다 다시는 애기 안 난다 하면서 또 나요. 또 패션쇼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. 전부 시니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 정도로 즐거운 경험이고요.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네. 오세요. 도전하세요.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? 뭐 다 한국 대한민국의 그 지금 60대나 50대 그 주부들은 비슷한 아마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네. 지금 이제 저도 60대 중반인데 60대 중반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분야? 아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 생각보다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또 그 선후배를 만나면서 제가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즐길 예정입니다. 막판이 장사 장사 아니 괜찮아요. 양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더 뒤로 해서 감사합니다. 아 힘들어요.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일만큼은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지쳐요. 더군다나 지금 해외까지 나오셨는데 네. 더 지치시겠어요. 해외에 나오니까 설레임이 더 많아요. 지치는 것보다도 새로운 환경에서 매번 한국에서만 패션쇼를 하다가 이렇게 동남아시아 나트랑에 나와서 패션쇼 한다니까 기대도 크고 그리고 설레이고 그리고 여행 온 겸 해갖고 패션쇼잖아요. 그러니까 일과 양득이죠. 힘들잖아. 빗방울 떨어지는 거야? 빗방울 떨어지잖아 지금. 뒤로 대표님 빗방울 떨어져 빗방울. 아니 좀 빨리 치워줘요. 빨리 뭐 좀 무상. 안녕하세요.
없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네.